또 이런 멋있는 신화과 함께 만나기 비교방송으로 시작하고 감사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올린 이 성심청가는요, 이 주연상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. 왜냐면 이 신청이가 청송신씨거든요. 이 주황상이 옛날부터 이 청송신가의 그런 주상이었다고 합니다.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 신청가를 또 올릴 생각을 하니 굉장히 마음이 떨리는데요. 이 신청가 중에 이제 신봉사가 눈 보시면 주황색을 무장하고